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전국의 빈집이 151만 채다, 부산은 11만 채다,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인구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도권 과밀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지방 소멸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자살률 문제, 그리고 서민 경제, 이 문제, 이네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출산 문제가 지속화될수록 인구 감소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현상 속에서 노인 빈곤율, 이러한 것이 굉장히 심각한 정황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민 경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서민 경제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고, 또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죠. 황금 만능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또 출세 제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외모지상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또 학벌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각종 사교육 문제나 또는 청소년들 자살 문제로 아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살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계속 빈집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부산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부산. 네, 빈집 폐교 누는 부산 55개월 연속 인구 자연 감소.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가니까 부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서울에 비하면은 너무나 우리가 뒤처졌다 하면서 서울 쪽으로 다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산부터 부산 빈집이 11만 호다. 네, 8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다. 이런 얘기하고요. 전국에는 빈집이 151만 채다. 1년 이상 빈집도 4채 중한 채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2117년에 인구는 1500만이 된다라는 거죠. 1500만. 네, 1500만 미니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은 강남 빼고 전부 소멸한다라는 거죠. 강남 빼고 전부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 상황입니다. 현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정황들을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이 저출산 고령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자살률 문제, 서민 경제 문제. 네, 이네 가지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다른 정쟁을 멈추고 이네 가지의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